예정인데요. 달인, 드디어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소독약을 뿌려주면 금세 끝날 일이건만 내 한몸 잠깐 펴란 것보다 무조건 달기 우와. 우선이라는 윤재욱 달인. 아무래도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 약품 처리 대신 달기 건강을 위해서 이런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초더미가 활활 타오를수록 더해지는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공간을 가득 메워서 눈을 뜨기도 힘든 상황. 듣도 보도 못한 열악한 환경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선 제작진. 불만 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질식되는 것 같아요. 건초더미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양계장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덕분에 해충 박멸 100%. 일명 불소독은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서 불소독 작업까지 반나절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대청소도 이런 대청소가 따로 없습니다. 뜨겁고 독하니까 균은 싹 다 죽어. 달이 뭐 이런 거 싹 다 죽는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이래 하면은 좀 숨쉬기가 낫지. 그리고 이걸 이제 불 타는 걸 다 봐야지 소독이 잘 되나 안 되나 봐야 된다. 불이 타오르는 동안에는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 법도 하건만 오랜 경험 끝에 얻어낸 노하우가 있어서 처음만큼 힘들지는 않다는 달인. 소독약도 화학약품은 안 쓰기 위해서 불로 소독을 한다 이거지.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옛날에는 화학약품이 없었잖아. 화학약품 없이 벌레도 죽이고 소독도 하려면은 이런 방법이 제일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했다. 검게 타 재가 된 건초는 버리지 않고 닭들의 보금자리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세심함이 명품 달걀을 만드는 원동력이겠죠. 모든 게 정성 안 들어가고 되는 건 하나도 없죠. 고기도 좋은 거 제공해주고 계란도 좋은 계란 해주고 하지 그냥 암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양계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달인. 높게 매달아 놓은 둥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둥지마다 놔놓은 소중한 달걀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높게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바구니 매달아 놓은 거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분만실이라. 아. 바닥에 그냥 놓으면은 짐승이 와서 훔쳐 갈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야단 조금 알둥이를 좀 높이게 달아놔야지 그 올라와서. 조심조심 걸어다니던 암탉 후두덕 날개를 펴더니 정말 바구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익숙한 듯 방향을 잡고 있는 힘껏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뿅 하고 알을 낳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곳이 정말 닭 분만실 맞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닭대가리를 하는데 사실이 닭이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꼭 저 알둥이 와서 알 놓고 해 넘어가면 다 들어오고 새벽 한 3시나 4시나 되면은 꼭 울잖아 시간 맞춰서. 사람은 못 그러잖아. 늦잠 자고 이러는데 닭은 꼭 그 시간 되면 장달들 울고 사람 깨워주고. 이 사람한테도 참 유익한 그런 동물이라고. 머리 좋은 사람 보고 너 닭대가리다 이래야 되지. 이렇게 닭들이 각자의 분만실에서 낳은 달걀은 하루에 한 번 수거됩니다. 소규모의 닭을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 하루 평균 20알 정도로 생산되지만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최근에는 그마저도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촬영 사흘 동안 수거한 달걀이 한 판을 겨우 넘길 정도라니 그야말로 귀한 달걀. 아이고, 근데 그걸 왜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한 개씩 먹어봐야지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체크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 하나씩 꼭 먹는다. 일반 계란보다도 껍질이 좀 얇다고. 아, 껍질이 얇아요? 얇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얇은지? 깨보면 알지 뭐. 해보면 알아. 정말 달인의 말처럼 껍질의 두께에서도 차이가 날는지. 보이십니까? 달인의 달걀보다 두 배는 두꺼운 일반 달걀의 껍질.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낸 달인, 이제 마지막 일과를 남겨뒀습니다. 어둠이 내린 양계장으로 들어서서 닭들이 잘 잠들어 있는지, 불편해 보이는 녀석은 없는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핍니다.